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네 그물을 버리면 네 손에 내가 다른 그물을 쥐어줄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손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젖히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가능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주도권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길을 다 막아놓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주도권으로, 그런데도 강제나 유괴나 인질 잡는 폭력적인 게 아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의 순도로 그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여러분의 사색이 굉장히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좋은 모델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렸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 얘기하시죠? 그녀에게는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무엇으로 이 세상을 지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설리번 선생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방법은 하나,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호흡하고 대화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이 설리번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헌신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그 어린 헬렌 켈러를 선생님이 데리고 나갑니다. 헬렌 켈러의 손을 잡아다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다가 펌프에다가 대고 물을, 그러니까 지하수가 얼마나 차가워요. 차가운 물이 손으로 오니까 애가 서슬아치면서 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아요. 예, 그건 강제가 아니라 주도권이에요. 어마어마한 주도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는 세상과 대화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정말 엄청난 결의와 주도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살리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놀라운 의지가 대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단번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그 안에 여러 차례의 약속의 갱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42.195를 선수들이 뛰는데 결승점까지 이르기 위해서 총소리가 나면 그냥 저절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2시간 이상 가다 보면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런 선수는 단 한 사람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 코칭 스텝과 선수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구간 구간별로 전략이 다르고 구간 구간별로 시간대별로 그들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단계마다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선택 앞에 서는 것,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과정 과정마다 끊임없이 선택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열정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훈련에 헌신하십시오. 압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그 훈련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적 패턴을 정하시고 적합한 훈련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패턴을 정하고 거기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